레펜스의 옆으로 돌려치기. 자연스럽게 진행. 네. 득점 레펜스. 이번에는 포지션 되지 못했습니다. 노란 공이 쿠션에 딱 붙어버렸어요. 네. 회전을 좀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 빗겨치기. 오. 만들어냈습니다. 연속 득점. 스핀볼이 아닌 순간 분리를 시키면서 키스를 빼내는 장면. 네. 상당히 좋은 공격을 해줬습니다. 득점 후에도 노란 공은 계속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요. 옆 돌리기. 자, 가볍게 끌어줬는데. 네. 자. 이번에도 성공합니다. 워낙 뭐 정교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다 보니까. 네. 아. 이렇게 딱 맞아야만 다음 공 좋아지거든요. 네. 적절한 두께에 맞으면서. 그래도 공략할 수 있는 배치인데. 네. 자, 빨간 공이 이제 쿠션에 붙어 그렇죠.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. 자, 아주 얇은 두께로. 자, 득점이. 자, 레펜스 들어갑니다. 네. 되네요. 연속 사점. 참 무리하지 않는 그런 공격을 보여주죠. 네. 노란 공에 움직이면 뭐 거의 제자리. 네. 그대로 배치를 시키고 다시 포지션 플레이. 조재호 선수가 워낙 뭐 감각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면 정말 레펜 선수는 완벽하게 계산에 의해서 지금 같은 득점. 네. 네. 레펜스도 2세트 장타를 기록합니다. 두 선수가 모두 1, 2세트 장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. 네. 이제 조재호 선수가 워낙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. 네. 팬들에게 사랑을 받잖아요. 네.